좋긴 좋은데 좋다고 그것만 그냥 불나방이 불만 보고 달려들어서 죄타 죽는 줄 모르듯이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치닫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조금 덜 풍요롭게 살고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좀 안정되고 정직하고 선량하고 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세상이 오히려 참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일체 세 재중난하고 일체 세상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제거하고 일체 세상 사람들 세상 가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인출제유 영환이로다. 모든 제유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의미 깊어요. 이게 이제 뭐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영역을 제유라고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중생들이 사는 것은 전부 뭔가 있다고 하는 거 존재. 존재에 대한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야. 존재에 대한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라. 특히 뭐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돈에, 벼슬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벼슬에 얽매여 있고, 그 외에도 뭐 지나치게 또 분에 넘치게 그렇게 이제 어떤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상 이것이 전부 제유입니다. 모든 있음. 모든 있으며 모든 존재 거기에서 빼내야 돼. 인출 끌어내야 돼. 끌어내서 환희케 한다. 그거 포기해 버리면요, 포기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뛰어나 버리고 거기서 초월해 버리면은 편안해요. 아이고 그렇게 속 시원한 것을 그렇게 속 시원한 것을 예를 들어서 개가 목이 메여 가지고 주인에게 끌려가고 먹이고 그렇게 주는 밥 먹고 할 때는 좋기는 좋겠지만은 그 목줄 다 끌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휴에 모든 우리들의 어떤 상식으로 있다고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거 거기에 그냥 끄달려 있어요. 그것을 끌어내서 환희케 한다. 일일조옥 무소유하여 낱낱이 조복해서 빠뜨린 바가 없어서 계령 구덕 향열반이로다. 다 하여금 덕을 갖춰서 계령 구덕 덕을 갖춰서 열반을 향하여 한다. 열반이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경지, 가장 높은 경지. 덕을 제대로 갖춘 경지를 여기서 이제 열반, 향열반 그렇습니다. 열반을 아주 편안한 그 경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승진승법이라 그 제5구족방편주에서 보다 더 높은 법으로 승진한다, 나아간다. 일체 중생 무유병과 일체 중생이 끝이 없죠. 일체 중생 무유병과 무량무수 무사이와 요즘 그저 천문학계에서 가장 관심사가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이 만들어진 그런 그 제2의 지구, 제3의 지구가 틀림없이 있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찾느냐, 어디쯤에 있느냐. 그게 첨예의 관심사라. 어디 있어도 틀림없이 이 지구, 하고 똑같은 생명이 살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환경을 갖춘 그런 지구 그런 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 뭐그 연구를 많이 하고 그것도 천체망원경이 발달해서 그온 우주를 살펴보니까 이 우주는 너무 너무 넓거든. 너무 넓고 너무 무한광대한 거야. 은하수 별들이 숫자가 얼마겠어요?
그 숫자와 같이 우리 육안으로 보는 은하수의 숫자와 같이 많은 그런 은하수가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하는 소리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은하수 숫자와 같이 많은 은하수가 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그 별들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지금은 환히 아는 거야. 알다 보니까 아 그러면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별들이 어디 지구뿐이겠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하죠. 일체 중생 무유변과 무량무수 부사이와 한량 없고 수가 없는 불가사의 한 그런 그 사람들하고 급이 불가칭양 등으로 불가칭양 일컬어서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등등으로 뭐 지구에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 있는 생명체 청수열의 여시 법이로다. 열애의 이와 같은 법을 청수 들어서 받아들이게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어느 별에 어떤 생명체가 살든지 간에 전부 이 진리를 존재의 진리를 확연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여시법 열애의 여시법 열애의 여시법을 모두 다 듣고 이치대로 순리대로 과분하게 분에 넘치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면 틀림없이 실수가 따르게 마련이야. 다 매일매일 뉴스에 나는 일들은 전부 실수해서 나오는 일이야. 실수. 왜냐? 과분한 자기 능력 이상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수죠 뭐. 실수라고 그 표현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은 표현이지. 예. 전부 그럴 것입니다. 그래 실수하지 않도록 열애의 법,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 모든 게 다 인과대로 돌아가는데 뭐 그렇게 과분하게 욕심 부려서 실수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요. 과분하게 욕심 부려서 실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인과대로 돌아가는데 잘 되려면 내가 잘 지어놓으면 틀림없이 잘 되게끔 내가 안 되려고 해도 저절로 잘 되도록 돼 있는 게 이 사람이 사는 이치인데 아무리 뭐 자기가 지은 복은 남 줄라 해도 남에게 가지지도 않아요. 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실수한 일 남에게 주려고 해도 가지지 않아. 내인 돌아오고 내가 잘한 일은 역시 또 나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이렇게 앉아서 좌망 앉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바라볼 수 있듯이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시간, 그러한 여백, 그러한 여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혜를 좀 이렇게 키우는 것 이것이 참 사는데 어떤 일보다도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승진승법이 돼. 보다 더 나은 법,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우리에게 맞춰서 해석하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구족방편주의 찬탄이라 제 차제 오주 진불자가 구족방편주에 머문 참나온 불자. 성취 방편 도중생이니 방편을 성취해서 중생을 제도하나니. 그래요. 방편을 잘 그러니까 천성이 착하고 천성이 뭐 보살을 보살이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천성이 착하고 천성이 봉사자라고 천성이 보살행을 잘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방편이 가미가 돼야 진불자야. 방편이 가미가 돼야 진불자라. 그 뭐 가족들끼리 무슨 뭐 어떤 그 음모가 있고 그 크게 뭐 나쁜 짓을 했겠어요. 고생하는 거 다 알지. 예.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알고 집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또 집에서 고생하는 줄 다 알아. 평소에 편안할 때나 환히 알아. 그런데 그 방편을 제대로 잘못 써가지고
기회를 놓친다든지 아니면은 상황이 아닌데 뭘 요구했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크게 생기잖아. 기회가 아닌데 무엇을 요구했다. 그러면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야. 큰 소리 난다고 해서 상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큰 고생하며 산다는 것도 부정하지도 안 해. 다 그거 알아. 아는데 요 방편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거야. 그 좋은 그것만 잘 그 선택을 하고 하면은 아 그래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 해주고 말고 이렇게 나갈 텐데 그게 이제 그걸 기회를 제대로 그게 방편이야 사실은 그것까지 다 겸하면은 진불자라고 했잖아요 제 진불 방편을 구족한 진불자 이름이 방편인 사람은 뭐 책임져야지 뭐 일체의 공덕 대지존이 이 여시법 이 계시로다 방편을 성취해서 중생을 제도하나니 일체의 공덕 대지존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일체의 공덕 다 갖춘 큰 지혜 있는 어른 그래요 지혜까지 겸해야 돼 착하기만 한갓 도선이 불이선이라 명자도 그런 소리 했지. 한갓 착하기만 한 게 그게 통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 착한 건 착한 건데 그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그래, 거기에 이제 방편이 빠지면 그래 된다니까. 그건 지혜. 지혜도 역시 이제 뭐, 방편에서, 지혜에서 방편이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 여시법이 계시로다 이와 같은 법으로서 열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으로서 열어 보인다 이런 그 법문을 하신 이들은 환하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환하게 알고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6 정심주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정심주. 바를 정자 마음심자라. 바른 마음. 제6 정심주의 법이라. 제6 정심주 원만주는 정심 원만주는 정심 그거는 이제 원만하다.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은 원만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업업자성 무미혹하여 업업자성에 법의 자성에서 미혹하지 않았어 미혹함이 없어서 그렇죠 마음이 정말 정심이 되어 있으면은 미혹할 까닭이 없습니다 자성의 이치대로 사는 거죠 정념 사유 이 분별일세 정념으로 사유해서 바른 생각으로 사유해서 분별을 떠났을세 일체 천인 망능동이로다. 일체 천신이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정념으로 사유하는 사람 앞에는 다 환하게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이치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천신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어찌하지 못한다. 망능동 어찌하지 못한다. 정념 사유 이 분별에 분별을 떠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망상 분별, 분별 망상이라. 다른 어떤 그 사랑 분별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음 작용을 다 떠난 거죠. 그 다음에 승진 승법이라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가다 그런 뜻인데 무운 찬불 해불 찬해 부려 불법과 요건 이제 저 밑에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부처님을 회방하거나 또는 불법을 찬탄하거나 불법을 회방하거나 그 다음에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의 법을 회방하거나 그리고 보살의 행한 바 행을
아, 보살은, 아이고, 뭐, 지가 뭐 잘나서 저렇게 맨날 다니면서 봉사만 하느냐고. 저거 집구석은 뭐 형편없이 해놓고 밖에 나가서 봉사만 한다고. 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 그런 사람들 많아. 안타까워. 그 얼마나 구업이 되겠어요. 보살은 자기 집구석 살피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봉사하지. 아, 진짜요. 아, 우리 집이야, 뭐, 어떻게 하면, 어때? 상관없어. 우리 집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괴우고 그냥, 눈만 붙이고 밥만 한 그릇 뚝딱 먹고 나가면 그 뿐이다. 청소 좀 잘 안 해놔도 상관없다. 얼른 나가서, 저기 가서, 노인당에 가서 뭐 도와준다든지, 과원에 가서 도와준다든지, 무슨 뭐 도와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냥 자기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도 얼른 나가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보살이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 비방하지 말고 그럼 그 집 청소라도 해주고 빨리라도 해 빨리라도 해두든지 해주지는 않으면서 괜히 입만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 저기 저 복감합니다. 절대 남 그 보살행 잘하고 봉사 잘하는 거 복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못하면은 아이고 참 저 사람은 봉사 잘한다. 그렇게 하고 그대로 봐주고 말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입대면 정말 그게 구업이에요. 정말 그건 구업이고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래서 보살과 그리고 보살의 행할 바의 행과 그리고 중생 유량 양 무량 그랬어요. 중생이 한량이 있다. 중생이 한량이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중생이 유구 무구. 중생은 허물이 많다. 그래서 저거는 제도 할 수 없다. 중생이지만은 그래도 본래 불성이 있다. 그래서 본래로 때가 없는 진성심심 극미묘다. 참나온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한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게 무구예요. 그리고 난이도 아이고 중생 제도하기 어렵다. 중생 제도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난이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법계 대소 급성계 법계가 이 우주 법계가 크다 작다 이런 내용이야. 이 우주 법계가 크다느니 작다느니 예. 또 무너진다느니 이루어진다느니 예. 성주 개공한다느니 하는 것 약유 양무 있다느니 우주 법계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거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천체 만원경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멀리 수백억 광년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틀림없이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런 그 별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어떤 생명체든지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약유 양무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이런 소리를 듣고 찬탄하거나 에이구 그거 대단한 소리다 하거나 아니면 옳은 소리다 정말 좋은 소리다 라고 희망을 주는 소리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심부동하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전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그걸 뭐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뭐 이웃 종교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절대 나는 말 안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제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꼭히 있는 것도 없고 꼭히 없는 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공연이 구업짓게 같아붙다 해서 그런 거 믿는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할 거 없어요. 절대.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 돌아서느냐 천만에 더 굳어져. 더 굳어져.
그 저 이제 철없는 자녀들 한참 뭐 그 이성간에 좋아하는데 못하게 하면 그 도로 불지르는 일이잖아요. 똑같아 이치가. 똑같아 이치가 그건 똑같아요. 예. 과거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 체념 사유 항 결정 이러다 자세히 생각해서 사유화해서 항상 확실하게 한다. 결정이란 말이 여기 확실하게 한다. 항상 확실하게 함이로다. 잘 생각해. 체념 사유예요. 체념. 아주 깊이 철저히 사유해서 한 결정이 이렇다. 일체 제법 계무상이며 모든 법은 다 무상이며 형상이 없으며 형상이 없으며 우리 몸뚱이는 형상이 있는데 왜 없어요? 근데 형상이 있다 할 게 없어. 살아보면 많이 느껴. 뭐 어린아이가 금방 성인이 되고 늙은 사람이 또 금방 또 또 그보다 더 못하게 변하고 고정된 형상이 없는 거예요. 무체무성 공무실이며 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성품도 없고 공하야 실체가 없어. 무실. 여환 여몽 이 분별이니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래서 분별망상을 다 떠나게 함이니 그런 거 다 알면요 마음 푹 쉬어져 버려. 사실은 푹 쉬어져 버린다고. 여환 여몽 이 분별이라 환과 같고 꿈과 같아서 분별을 떠나미니 상낙청문 여시 이러다 항상 즐겁게 이와 같은 도리 그런 도리 있잖아요. 이 불교에 그 귀한 사람들,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치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또 그런 이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니까 항상 즐겁게 이와 같은 이치를 청문한다, 듣게 된다. 그래서 그 사전에 예방주사를 좀 맞아놔야 돼. 이런 걸 아는 게, 이런 법문을 듣는 게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안 맞아놓으면은 나중에 아주 크게 다쳐. 마음에 상처가 커. 아주 상처가 커. 근데 사전에 예방주사를 여러 번 이렇게 법문 때마다 맞아놓으면은 아이고 뭐 법문할 때 맨날 들어온 소리고 하는 소리더라.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가벼워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 신심명에도 보면 몽환 공화를 하루 파착과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꿈이요 환영이요 헛꽃이라. 눈병 났을 때 하늘 쳐다보면 꽃이 그냥 술 쏟아지잖아요. 인생사, 세상사 전부 그거야, 사실은. 몽환, 공화야. 꿈이고, 환영이고, 눈병 나서 허공에서 떨어지는 꽃과 같은 거야. 허공에서 떨어지는 꽃과 같아. 그걸 우리가 알뜰히 크 붙들고, 이걸 이제, 내 것이다라고 크 막 그냥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하루 파자. 무엇 때문에 수고로 그렇게 애써서 잡으려고 하는가? 그 모래를 한 주먹 딱 잡고 이거 아주 좋은 모래다고 해갖고 몇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손에서 다 그 모래 쇠버리고 마는 것을 인생사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모든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고 살자 이거야. 그래 이제 모래 한 주먹 쥐고 가다가 어느새 다 새 나갔지만 그래도 아이 손에 그냥 몇 개 묻어 있는 것도 있네. 이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득실 시비 일시 반각하라. 소득 잃어버리는 거 얻는 거 잃어버리는 거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제일 이제 그 많이 대두되는 게 그 정치 문제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또 자기 인연 따라서 옳다 하고 그러다 하거든요. 전부가 자기 관점에서 옳다 하고 그러다 해. 진짜 옳은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야 할 텐데 모든 사람이 왜 옳다고 안 해? 그러면 내 관점이 아 이건 내 관점에서 옳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 관점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득실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옳다 그러다 하는 거 전부 내 관점에서 나온 판단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단 말이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놓아버리자. 괜히 그것 때문에 안달할 것 없이 괜히 가까운 이웃하고 정신 문제 가지고 얼굴 붉히고 그 다음에 좀 밖에 나와서 어떻게 마주치면 인사도 하기 싫고 떨떠름해가지고 그런 관계가 되면은 참 곤란하잖아요. 그 놓아버려야 돼 그런 거. 옳다 그러다 그 참 놓기 어려운 문제지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놓아버리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제7 불태주라 물러서지 않는 머무름. 불태주의 법이라 불태주 물러서지 않는 법 제7 불태전 보살어 퇴전하지 않는 보살 퇴전하지 않는 지위에 이른 보살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크게 우리가 뭐 성불이다 뭐 보살이다 무슨 문수보형 되기까지는 좀 어찌 보면 이제 과분한 욕심이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퇴전하지만 않는 보살이 됐으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좋아하고 환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이고 가장 밝은 가르침 아무런 방편도 없이 거기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대로 깨달음의 이치를 적나라하게 들어보인 이러한 이치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 확실하고 내가 힘 낳는 데까지 이것을 공부하고 이걸 사경을 하고 또 읽고 또 좋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이 마음 하나 견고하면은 그것도 훌륭한 보살입니다. 아주 훌륭한 보살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마음 뺏기지 않아요. 마음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이 없는 것 같지만 한이 있어. 이 공부하는 데다 마음을 많이 쓰면 다른 데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일에 마음을 많이 쓰면 공부하는 데 소홀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동안 못 왔나 그러면은 이제 뭐 특별한 일도 없이 아이고 좀 바빠서 그러면 공부하는 건 뭐 아무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하는 게 공부인가?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아주 섭섭해해. 아주 그럼 공부는 제일 꼴찌에 들어가는가? 우선순위 하루 가운데 아니면 한 달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요?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부가 제일 그거 마지막이란 말인가, 그러면? 그렇지. 제일 처음이다. 만사 제쳐놓고, 만사 제쳐놓고 공부를 1순위에 딱 넣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돼가. 세상사 그렇게 돌아가고 인생사 그렇게 돌아가진다고. 그리고 뭐 오랫동안 살아봤지만 수십 년 뭐 만나고 헤어지고 살아봤지만 뭐 별 거 있었을까 사실은 종야 불식하고 종야 불면하고 종일 불식해 나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하루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더라
부려 하게 하라. 공부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이야, 참 공자답지. 예. 나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생각해보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길고 긴 밤을 수없이 밤을 새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남는 거 없더라 말이야. 이사무익이야.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지 생각에서 그냥 계속 뺑뺑이 도는 거야. 지 한계에 지어진 그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